Another successful webtoon has inspired yet another TV drama about the realities and struggles of office life here in Korea. From the production of a frightening new title, Feels Good to Die, we have actress Yeon joining us for an exclusive dat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뵙겠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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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너무 멋있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소개가 마음에 드셔서 네. 웃으셨습니다. 저희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먼저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로. 네. 아, 영어로요? Just kidding. 아, 놀래라. 네, 안녕하세요.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업을 좋았음 윤미, 어떤 캐릭터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윤미라는 캐릭터는요, 그 회사 내 인사팀 에 있는 이제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그런 계약직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계약직에 좀 서러움, 뭔가 이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열심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정말 그 뭐 하나 이제 좀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이제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안쓰러운 캐릭터죠. 아니, 예원 씨 이렇게 밝은데 네. 아, 기가 죽어있는 캐릭터라니.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맞다운 좀 이렇게 발랄하고 네. 조금은 덤벙댔다? 그런 캐릭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번에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네. 끝나고 거의 바로 들어왔는데 이제 캐릭터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캐릭터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의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요즘에는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윤미와 좀 예원 씨랑 닮은 점도 발견하셨나요? 사실 많이 닮은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항상 열심히 하고 뭔가 사람들 눈밖에 안 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성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걸까요? 네.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네. 저희 김비서는 왜 그럴까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또 얼마 전에 인스타를 제가 보니까 네. 회식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 포토샵 누가 한 거예요? 찬성 씨 테이블에 올라가 있고 그거 뭐, 누가 만진 겁니까? 그게 사실 이제 찬성 씨랑 네, 네, 네. 이제 강우석 네. 선배님이랑 늦게 오셨어요. 다 오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이제 두 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찬성이랑 이제 홍석 선배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오케이 이거면 됐죠? 이렇게 딱 이렇게 되고 모두가 이제 같이 올렸어요. 재미있었어요. 테이블 vs 인스틸러. 그쵸. 예. 역시 캐릭터에 맞게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합성하면서도. 네네. 아, 내가 한 건 했구나. 아, 맞아요. 한 건 하셨어요. 네. 혹시 못 보셨으면. 지금이 기회예요. 저희가 덮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연기자 김미연 말고 20대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김미연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네. 힐링입니다. 힐링. 아, 힐링은 어떻게 네. 하나요? 네. 힐링을 어떻게 하나 저도 지금 계속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제일 관심사는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어디로 가야 어디서 뭘 봐야 좀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곳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곳이요? 지금 너무 추워요. 진짜. Do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Yeowon? Then stay with us and learn more about her on Tell Us Yes or No. 이제는 예쁘다는 말보다 연기 잘한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다. Yes or no? Yes! Yes! 역할을 위해 20kg쯤은 찌울 수 있고 삭발이 필요하다면 밀 수도 있다. Yes or no? 삭발이요? 감투도 좋지만 서브 여주 욕심 당연히 있다. Yes or no? Oh, yes. Oh, of course. 상대 배우로 함께 하고픈 남자 배우가 있다. Yes! Yes!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주얼리가 다시 뭉친다면 무조건 앨범을 함께 만들 것이다. Yes or no? Yes. 아, yes. 다 yes네요. Not yes or no. Yes or yes. 야, 트와이스 노래 깔아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삭발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Yes! 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찰랑찰랑 예쁜 머리를. 네. 정말 삭발 가능하시겠어요?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말이 씨가 되고, 기사가 되고, 그렇게 섭외가 됩니다. 일단, 다 할 수 있다고 해놔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그쵸? 네,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때 당시 만약에 제안을 받으면 네. 되게 많이 망설일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어쨌든 머리도 다시 자라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해서 그 역할이 잘 보인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20kg 진짜 찌우실 수 있는데 20kg 어떻게 찌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20kg 찌우는 네. 거는 너무 네. 쉽죠. 들으셨죠? 감독님? 왜냐면 제가 살이 제일 네. 되게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20kg 정도는 뭐 가능합니다. 예쁘다는 말보다는 연기 잘한다는 말이 더 듣기 좋다라고 하셨는데 에이.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질리죠. 지겹죠. 네, 그래서 다른 것, 좀 더 특별한 것.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오 마이 갓! 아니, 장난이고요. 네. 아니, 예쁘다는 말보다는 그래도 뭔가 잘한다는 말이 훨씬 그 사람을 뭔가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한 느낌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런 연기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뭔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게 있는 거라서 약간 보상받은 느낌? 그게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둘 다 좋다. 둘 다 좋아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쁘다는 네. 말은 들어도 좋은 걸로.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을 왜 해? 여주가 되었을 때 상대 배우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까 속도 보셨어요? 예스! 다들 이제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는 누구예요? 저는 성동일 선배님. 네네. 네, 성동일 선배님. 네네. 이유를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같이 이제 연기 호흡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워낙 잘하시잖아요. 워낙 이 연기에 이제 폭도 넓으시고 하니까 언젠가는 꼭 성동일 선배님과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 무섭다는 소문이 조금 있던데. 그럼요. 그런 것도 다 저한테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들일 거라서 네. 성동일 선배님과 한번 언젠간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의 질문의 의도이 아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구준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주얼리 2013년 핫 앤 콜드 이후로 네. 앨범이 없어요. 2013년이라 네네네 느낌 이상하죠. 네 되게 이상해요. 아직도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은 이제 춤도 가끔 추고 이제 그때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데 되게 이때 많이 어렸구나 막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데뷔를 했다면 큰일 났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지만 주얼리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언젠간 꼭 다시 뭉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콘서트! 오실 건가요? 당연하죠. Yewon started out as a member of the girl group Jewelry. She was a regular on a variety program before embarking on a journey as an actress. We wish Yewon all the best in her future activities.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죽어도 좋아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밝은 역할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의 역할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저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한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또 더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쭉쭉쭉.